아파트 그렇다고.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이중주차를 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밀어서 제 앞에 이중주차한 포르쉐 뒤를 박았는데 저한테 빚을 20억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네가 이중주차를 했는데. 이중주차가 뭐야? 이중주차가 이제 선 넘어갖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거 말하는 거야? 그 차를 막는 거죠. 차를 막았다고? 주차장에 차 앞으로 아, 그니까, 그거지. 그, 이제, 차 선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가로로 막은 거, 그거 이중주차라 그러나? 그거 행자 놔두는 거. 어, 근데, 수 있게. 그걸 했는데, 포르쉐를 어떻게 긁어? 어떤 아줌마가 밀었다. 어, 이중주차한 포르쉐, 뭔 말, 야, 넌 저게 문장 이해가 가냐? 그러니까 이중주차가 응. 차를 밀수 있게 N단으로 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차를 엔단으로도? 그거는 남이 물피도 줄할수 있는 거잖아. 아니, 밀어서 빼야 되니까 자기 차뺄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중주차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밀수 있게 엔단으로 놓으면 차가 움직이는데? 밀어야 움직이죠. 아니, 전화해가지고 차 빼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맞는데 바쁠 수도 있으니까 원래 N단으로 해놓는 거 아, 이중주차는. 내차 밀으려고? 네, 빼고 가라고. 그러니까 차를 빼려면은 앞차를 밀어야 되니까 밀어서 빼고 가는 아니, 야, 거죠. 그러면 남이 내 차를 갖다가 밀다가 실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누구 잘, 그 사람 잘못인가? 내 잘못인가? 그 사람 잘못이죠. 주차된 차를 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밀다가 포르쉐를 박아버렸대요. 아줌마가. 입니다. 아, 지금 그 얘기야? 그렇게 하고 남의 포르쉐를 갖다 박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어보신 거 아닐까? 그 아줌마 잘못 아니야? 근데 과실 20%가 있대요. 와. 얼마나 그 아줌마 뭔 용상 한 160은 치냐? 뭔 차를 밀다가 갔다가 차를 얼마나 세게 밀었으면 포르쉐를 갖다 그냥 박을 정도로 갔다가 차려가냐, 그 아줌마? 사례를 좀 봐야겠네. 투파원 던지냐, 그 아줌마? 야, 그런 일이 있어? 평균적으로 80%, 민 사람의 80%, 나머지 그차 주가 20%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너는 이중주차 했다가 지금 버블에 덤탱이. 쓰겠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또 오도방구 타시니까 형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봤습니다.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냐? 네가 이중주차 엔단 넣은 네 잘못이지 임마. 전화 바꿔갖고 네가 차 빼줘야지. 법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데요. 에? 주차장에서 그 일이? 예, 밀다가 사고 나면은 안 된다는데. 차를 조 운행 중일 때만 자동차 보험이 허용이 운행 된다는데. 중일 때만 보험이 허용된다고? 예, 일상 야, 생활 속에서. 너 좆바 같다. 너 어떡하냐? 아이고야. 내가? 난 이중주차 절대 안 하지. 난 이중주차를 절대 안 해. 그리고 이중주차를 한다 쳐. 하면은 나는 무조건 피단에다가 이렇게 저 사이드 브레이크 싹다 채워놓지. 누가 내 차를 갖다 밀게 만드냐? 그 남의 손으로 밀면서 어떤 그 저기가 생길지 모르는데, 어, 난 피단 놓고 거기다가 저기에 그저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버려. 근데 이중주차는 피단 하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돼? 법으로 정해졌어? 약간 아니, 누가 날, 니, 불법이죠. 누가 내 법을, 누가 내 차,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차 바로 견인해버려요, 그러면. 견인해버린다고? 채워갖고? 근데 앞에 번호가 적혀있으면 상관이 없긴 해요. 전화해가지고 빼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전화를 하겠지, 그 전에. 내가 현명한 거지. 이중주차 국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밀어버려가지고 포르쉐 갖다 박아갖고 지금 쟤는, 어?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중주차 한번 했다가 엔단 놓은 죄로, 어? 보험사 혜택도, 보험사한테 보호도 못 받지? 그러고 자기 생돈 나가게 생겼는데? 아니, 니들이나 엔단 해라.
나는 피단 놓고 거기다가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버리려니까. 전화하면 되지. 근데 그 민 사람이 100%가 나올 수도 있대요. 민 사람이 100%가 나올 수 있다. 네, 주차 공간인데 주차된 차가 주차레인 넘거나 막 그러지 않고 제대로 했으면은 이중 주차를 그러면은 민 사람이 이중 주차를 똑바로 했을 때 똑바로 했으면 그럼 100대 0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 그러면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 네가 결국은 저기 싸워봐야지. 재판까지 가라 그냥. 그 재판까지 가버려. 소송 가고 소송 가. 소송 가고 네가 만약 거기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유튜버한테 제보해. 제보해. 근데 네 차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너도 좀 저항받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있고 뭐 차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네가 똑바로 이렇게 대놓은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대놨다. 뭐 아니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대놨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네 잘못이 되는 거지. 네 잘못이 20%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넌 그냥 이렇게 됐을 거야. 밀기 쉽게. 밀기 쉽게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지? 이렇게. 그럼 너는 100대 0으로 이기겠네. 100대 0으로 이기겠네. 그 아줌마 힘도 좋다. 차 밀다가 남의 차로 포르쉐 긁어버리고. 지금 제일 피해자 그 아줌마의 남편. 그 아줌마의 남편이 제일 지금 열받는 일이지. 빵키 뭐지? 500개. 그 아누님이 얘기하신 거는 보통 도로교통법에 해당될 때고 저는 살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차도 삐뚤어지게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님 그냥 저희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20% 랄문 처리 얘기한다. 20%래 임마. 아이고. 돈 열심히 벌어라. 나중에는 주차 스트레스 없는 주거 공간에서 살아라. 내가 진짜 뭐 내가 뻗대는 것도 아니야. 롯데캐슬 산다고. 어차피 나 여기 전세고 내년엔 다른 아파트 갈 거야. 근데 내가 딱 얘기할게. 진짜 주차 공간 넓고 좋은 데로 가. 거기서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진짜로. 우리는 여기 살면서 주차 스트레스 받은 적 있었니 랄프야? 단 한 번도 없었어. 단 한 번도 없었어. 널찍널찍하게 되는 곳이 최고야. 진짜로. 사유를 찾아봤는데 100대 0 나온 사례가 그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셨죠 아까.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서는 100대 0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인의 지도하에 따라 유료 주차장 그리고 뭐 아파트 주차장처럼 관리인 아파트의 그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네. 네. 관리인 안내에 따라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의 민 사람이 100대 0이 납니다. 민 사람이 100대 0이래. 네. 오, 네가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파봐. 너한테 불리할 건 없어 보인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 35비용 우리 집 주공인데. 주공 아파트야? 그럼 20% 드리겠습니다. 주공이 뭐야 근데? 주공이 LH야? 그렇죠. LH. 옛날 현 LH죠. 옛날엔 주택공사였고. 씨발. 야 이 새끼야. LH에서 왜 차를 타고 댕겨 임마. 경찰을 타야지 새끼야. 차는 어쩔 수 없이 굴려야겠지만. 포르쉐가 더 문제 아닌가요? 그놈. LA 살면서 포르쉐 타는 거.
아이고. 일상생활 책보 없으면 어떻게 해줘? 그냥 현금으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책보 없으면은 아니 너 저거 뭐 그거 그 뭐냐 뭐라 그러냐? 손보 손에 아니, 자동차 보험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아니 아니 그 보험 있잖아. 그 상해 보험? 뭐 차 사람이 안 다쳤는데 왜 상해 보험이 나와? 그런가? 그냥 좆바 같네 그냥. 어. 그래 일상생활. 일배책 그거 있어. 그래 일배책 그게 저거 손보잖아 아니야? 손보? 어. 합의를 해야 돼. 그 다들 어른이네. 꽤나 빠꼬미들이 많네. 다들 사회생활 하는구나. 여기서만 헤헤 나 백주예요. 헤헤 전 그냥 찐따일 뿐이에요. 전 자택경비원이에요. 이 지랄 해놓고 다들 사회생활하고 다들 아는 분야가 역시 이게 또 어? 그 저거야 집단지성이야 보면은 똑똑하구만 다들. 다 훌륭한 사람들인 거 알아. 깜짝깜짝 놀래 나도 대학병원 갔는데 의사가 콧박이고 어? 주유소 사장이 콧박이고 어? 술집 사장이 콧박이고 어? 비행기 그 기관사 뭐 그저 조종하는 그 조종 조 그분도 콧박이고 경찰이 콧박이고 변호사가 콧박이고 의사가 콧박이고 참 여러 콧박이들이 많아. 기장님이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에 넌 이중주차 때문에 좀 골치 아프게 생겼다. 근데 너의 케이스가 또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으니까 소송까지 가봐. 알겠지? 소송까지 가봐. 그게 맞아. 내가 봤을 땐. 스트레스 받지. 경우 있는 사람이면은 제가 긁었으니까 제가 저기 하겠습니다. 하겠지. 그러게 왜 이중주차를 해요? 이중주차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밀다가? 그래서 20%가 들어갔는데. 그런 거지. 아유, 주차공간 협소한 데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차 스트레스 진짜 개 같거든. 차 안 타고 다니는 게 어쩌면은, 뭐, 물론 사회생활 한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잘 해결되면 또 얘기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차 스트레스 없는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사는 것만큼 또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진짜로. 여기 살면서 우리 지금 여기 한 5년째 사는데 우리 여기서 5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주차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 진짜로 졸라 편해. 심지어 바이크에다 키를 꼽아놓고 일주일 있다가 바이크 타러 나가야 되는데 어딨지? 키 어딨지? 키 꽂혀있네? 희한하네? 진짜야. 진짜 그래. 대박이야. 미쳤어. 그리고 장갑도 떨군 것도 며칠 뒤에 장갑 주운 적 있고 그 발라클라바 같은 경우도 떨궈놓고 내가 모르고 저기 했는데 저기 뒤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 바이크 옆에 딱 떨어뜨려 놨던 거 그대로 있고 또
박스 달 수 있는 바이크인데 박스 딱 떼갖고 옆에다 잠깐 내려놓고 그러고 저기 했는데 갔다 올 동안 존나 장거리 갔다고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그대로 있어. 아무도 손대지 않고. 진짜 좋아. 그 랄프 저 뭐야 크록스에 달려있는 그 지비츠? 예. 로스트아크 그 지비츠 저것도 두 개 35,000원짜리인데 그거 하나 잊어먹었다는 것도 아마 롯데캐슬 주차장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어 나중에. 지금은 늦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거기서 잊어먹었네. 딴 데서 잊어먹었지. 예. 좋아. 아무튼 그럼 좀 민도 좋은 곳에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민도 그 땅값 싸고 뭐 집값 싸고 뭐 그런 거 다 신축에다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게 첫 번째 나는 일단 첫 번째 동네 민도가 중요해. 동네 민도. 내가 옛날에 화곡동에 그 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별별 일 다 겪었거든. 반지하방 살면서. 예. 슈퍼에서 라면이랑 뭐 이거저거 사가지고 계산하고 그러고 모르고 지갑을 거기 카운터 위에다 놓고 그러고 집으로 갔는데 집이랑 한 200m, 300m밖에 차이 되지 않는 그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서 그 집에 갔는데 밖에 외출하려고 보니까 또 지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아 어제 슈퍼 갔었지. 슈퍼 가갖고 아줌마 혹시 저 어저께 왔고 라면서 지갑 아니 그거 안 찾아가셔가지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기도 좀 그래가지고 나 지금 올 보장도 없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경찰에서 가져갔지. 아 그러면 화곡 저 파출소 있을 거야.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유 고맙습니다. 택시 타고 가가지고 저 어제 그 신고된 저 땡땡 슈퍼에서 신고된 그 지갑 찾으러 왔는데요. 지갑이요 잠시만요 하고 옆에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이렇게 해서 어제 접수된 게 졸라 막 막 뭉뚱거리고 있어. 그래서 막 클릭하고 어디서 잊어먹으셨죠? 몇 시쯤이셨죠? 접수된 게 있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가, 좀 높은 사람 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렇게 왔더니, 이제 와가지고, 저기, 잠시만요. 해가지고, 막 얘기를 또 해. 저분이 막 쳐다봐. 저기, 그, 윤태훈 씨, 지갑 찾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잠시만. 나가가지고, 담배 태우세요? 담배 그러면. 전 제 거 있어요. 담배 딱 피면서 얘기하는데. 지갑 잊어먹었는데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저 지갑이 그게 예 그 여기 있는데 하고 안 주머니 꺼내 주는 거야. 안에 내용물 다 어디 갔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카드랑 뭐 이런 것들이 예 분실됐어요. 예? 분실이 왜 돼요? 바로 가지고 경찰한테 인계가 되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은 문제가 없죠. 왜 거기서 카드가 될 일이 뭐가? 그러니까요. 제가 혹시 그 보상을 좀 해드릴까요? 왜 보상을 해주세요? 안에 뭐뭐 있었죠? 뭐 물어보더라. 주민 그 센터 카드랑요. 예, 제거 체크 카드랑요. 또 그 안에 뭐 신분증이랑요. 뭐 이런 것들 뭐 현금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 다 계산해 보면은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갖고 지갑이랑 해갖고 그러고 왔는데 집에서 오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 구라가 아니라 이제 실화야. 그 새끼는 짭새가 맞지. 경찰 비하하는 단어가 짭새인데 그 새끼는 짭새가 맞지. 짭새였지. 예. 지갑 조금 괜찮아 보이니까 그거 세배갖고 지가 쓰려고 한 거야. 안에 내용물 갖다 싹 다 버리고 걔 버러지 새끼지. 같이 사는 형한테 이거 썰풀었더니 대번에 경찰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막 가서 따졌어 그 형이. 경찰이 그래야 되냐고. 얼굴 안 비추고 그러고 뭐 그냥 그 밑에 직원들만 엄청 저기 하고 직원들이 죄송하다 하더라. 옛날에 있으면 뉴스 나오지. 뉴스감이지. 아니 지금 같았으면 뉴스감이지.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살 때는 진짜 민도가 좋은 곳에 살아야 돼.
민도 좋은 곳에 살아야 돼. 정말로. 어. 그 동네 수준까진 바라지도 않아. 민도 좋은 곳. 어. 예로부터 막 유명한 곳 있잖아. 어. 부평, 주안, 미추홀. 어? 이런데. 인천으로 따지면. 서울은 또 어디야? 화곡, 어, 신림, 화곡, 신림, 영등포, 어, 가리봉, 그리고 천호역 쪽, 금천구, 그런데, 어. 노원도 좀. 하여간에 이게 그래서 민도 좋은 곳에 사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차 관련으로 좀 스트레스 안 받는 곳에 가는 게 맞지. 예. 근데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지나 어디. 근데 그런 것도 따져보면 나쁘지 않다는 거지. 어디 가서 물만 졸리나게 틀어보고 그냥 아우 수압 세네요 이러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 아니 나도 청라에서 눌러 살 건 아니야. 나도 청라에 눌러 살 건 아니고 어 그냥 저기 저 루원시티 가서 살 거라. 이 다음은 루원시티에서 좀 살다가 이제 뭐 진짜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인테리어 한번 싹 해가지고 집 졸라 이쁘게 꾸며놓고 그러고 뭐 랄프랑 한 5년 더 저기서 쭉 살지. 아니면 나중에 또 마음 바뀌고 그러면 또 딴 데로 갈지. 요즘 내가 차 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시골 생활은 못할 것 같아. 이 도시의 인프라를 느끼면서 살아야지 어디 공기 좋고 강 맑고 산 있고 뭐 바다 있고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거기서 살면서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일몰 일출 너무 이쁘지. 공기 좋지. 근데 그게 전부야. 저녁 7시 되면 동네가 깜깜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어떻게 살아? 인터넷 되고 전기 들어오면 다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참, 뭐, 강화도도 가보고, 속초도 가보고, 강릉도 가보고 하면서, 태백도 가보고,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그 동네가 낙후되고 동네가 이렇게 늙어가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지역과 그 토지와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 그 동네랑 같이 내가 늙어가는 듯한 느낌이라. 본 사람들도 얼굴 계속 보면서 하는 거고 그런 거라서. 그런 게 낫지. 영도 계속 볼게요. 루원시티는 대기업 명 받는다 그만 해보세요. 루원시티 내가 살려고 한 이유는 솔직히 괜찮던데. 내가 거기 가서 상권도 좀 분석해보고 나름대로 거기 민도도 보고 그랬는데 루원시티 졸라 괜찮던데. 가정동 루원시티가 개 좋은 게 인프라가 되게 그 막 좀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것다기보다는 한 곳에 완전히 밀집돼 있어. 너무 괜찮더라고 가정동이. 옆으로 좀더 가면 약간 좀 시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긴 한데 뭐 굳이
그냥 안에 그 주상복합처럼 아파트 주변에 상권이 너무 잘돼 있어갖고 너무 좋더라고. SK 론시티 거기 아파트를 내가 샀대니까. 거기 최고층 아파트를 내가 하나 샀어. 좋더라고. 로얄층이지. 거기다가 서울이랑도 인접하고 괜찮더라고. 옆으로 쓱 빠져가지고 바로 저기 지하차도 들어가 버리면은 바로 서울 나오지 않냐? 랄프야? 그렇죠. 쭉 가면 서울이죠. 그러니까. 직진만 하면. 너무 괜찮아. 더 가까워, 서울이. 더 가까워졌어. 루원시티 우리가 1차. 병원 가깝지. 학원들도 뭐 많지. 거기다 학원은 나한테 알바 없지. 알바 노지. 괜찮아. 샀어, 샀어. 아예 샀어. 좀 아는 사람들은 또 안에 또 루원시티 저기 SK 리더스뷰 1차 샀다 그러니까 2차보단 1차가 낫다는 걸또 아네. 이게 참 다들 그 빠꼼이들이 많아요. 분양이 아니라 그 이제 저뭐뭘 찍었다 그러지? 분양 받은 거를 분양 산 거죠. 받고 분양 받아 놓은 거를 피를 거의 안 먹고 그냥 토하는 걸 내가 갖다 주운 거야. 그렇죠. 분양 받고 피가 거의 안 붙은 거를 갖다가 내가 주워 먹은 거야. 현금으로. 그걸 입주한 적도 없으니까. 그렇지. 아무도 입주한 적이 없으니까. 거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20일마다, 세입자분 살고 계세요. 매 달마다, 저, 월세를 주시죠. 월세로 내놨죠. 매달 20일마다. 150인데, 월세는 좀 많이 깎였지. 원래 한 170 정도, 170, 180까지는 좀 해봐야 또, 170까지는 받을 수 있는 집인데, 150 받지, 150. 달에. 형, 근데, 루원시티 7호선 연장되면 집값이 더뜰 거야. 그래? 그런 호재가 있어? 난 엄마가 주우라길래, 뭐 미친놈 마냥 그냥 바이크 타고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엄마가 전화해서, 너 이거 안 주울 거야? 너 이거 안살 거야? 바이크 타고 와갖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부동산 건물 들어가, 저기 그, 저, 부동산 집 들어가갖고, 사장님이 또 엄청 설명도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홀린 듯이 그냥 차차차차차 해가지고 그냥 은행까지 뭐 저기 해가지고 그냥 사버렸네 거를. 서울이랑 청라 말고 집값 안 올리는 듯 뭐래? 집값이 뭐 그렇게 막 나는 실거주용으로 들어가는 거라 실거주 용도로 사는 거라서 그거를 갖다가 뭐 재테크 투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 정도야 나는.
실거주용이야. 롯데캐슬 빨리 나가자. 근데 좋았는데 롯데캐슬 확실히 청라에서 대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참 좋았어 여기 살면서. 왜 내가 53평의 아파트에 들어왔냐면 남자 둘이 사는데 그냥 어렸을 때 그 좀 못 살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잘 살다가 잘 살다가 한번 IMF 때 꼬꾸라지고 그러고 나서 계속 내리막길 걷고 완전 바닥 쳐보고 한겨울에 얼음장 같은 물로 머리 감고 그런 뭔가 불우하고 쓰레기 같은 기억들 그런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서러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는 조금 그래 기왕 사는 거면 진짜 펜트하우스까지는 못해도 내가 좋은 데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자 고층 아파트에서 그래서 그거 그런 좀 욕구가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고층 아파트에 인테리어 깔끔하고 이런 데로 들어오게 된 거였지 5년 살았으니까 이제 만족했어 아 루원시티 거기 저기 아파트 산 거는 제일 높아 제일 높은 층으로 갔어 로얄층 로얄층 잘 안 떨어지잖아 가격이 맨 꼭대기니까 여기 전세야 여긴 전세야 형 저층은 별로야 저층은 1층은 진짜 꿀이야 1층 개꿀임 1층은 진짜 좋아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정말 좋거든 1층은 근데 1층과 최고층 정도 아니면 별로 메리트 없다고 봐 1층이 좀 싸요 1층으로 싸?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죠 싸기도 하고 1층이 진짜 좋은 게 주변에 막 이렇게 아파트 뭐 약간 녹지 조성한다고 뭐 나무도 심고 식물들도 많고 꽃도 많고 이렇게 해서 여름에 나무 막 그 이파리 막 흩날리는 그런 소리 들릴 정도의 대나무 숲 정도의 약간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나무 무지하게 심는 아파트들이 있어 그런데 1층 살면 정말 좋아 그늘에다가 시원하고 여름에 진짜 괜찮아 주거환경 정말 좋아 1층은 벌레랑 사람 소리 엘베 소리 다 들린다 그러는데 그거는 옛날 구축 옛날 얘기고 한 20년 내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그런 거 없어 벌레니 뭐니 해도 다 아파트 매번 소독 다니지 뭐하지 뭐하지 좋아 저층으로 들어갈 거면 저층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약간 좀 뭔가 시티뷰 감성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높은 데 올라와서 사는 게 좋지 랄프방 봐봐 랄프방도 뷰 좋아 저 방이 뷰가 좋은데 이제 조금 내가 들어가기는 살짝 좁아서 내가 그때 랄프랑 나랑 방 고민 무지하게 했었지 여기 말이 안 돼 너무 커요 안방이 넓긴 확실히 넓은데 랄프방 뷰 좋아 보면은 통창으로 돼 있어서 뷰 좋아 어디 꼭 저 오피스텔 같아 이게 난 이게 참 좋아 이게 갖고 싶었는데 이 아파트 들어올 때 이거 하나 있으면 뚝딱이잖아 모든 옷가지랑 이런 것들 이게 갖고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뭐 드레스룸처럼 이렇게 해놔도 될 것 같긴 해. 거기 있잖아요. 바이크 장비랑 내 옷들도 거기다 싹 다 해놓고 그러고 인테리어 한 2천, 3천 들여서 그냥 좀 기깔나게 한번 싹 대리석 같은 걸로 허옇게 해가지고 LED로 싹 다 박아가지고 저 화장실도 좀 깔끔하게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지금 좀 살아야지 나중에는. 예. 랄프랑 계속 살 거냐고? 랄프랑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 랄프랑 살아야지. 요 관련 일로 하면은 랄프랑 계속 살아야지. 지금 생활에? 뭐 만족 안 될 건 없는데? 아까 내가 오줌 싸러 갔을 때 랄프가 여기서 가만히 있었던 거 빼고는? 그거는 제가 잘못했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형을 생각해서 한 행동이에요. 그것도. 아, 날 배려했던 거야? 수 있잖아요, 제가 가서 네가 앉아있으면? 네가 앉아있으면 너무 편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러 형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튼 자리를 비우면 앉아있어. 사람들이 거의 세미 코트라고 생각하니까 너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앉아있어. 아가를 닥치세요. 오케이. 아무튼 내년에 들어갈 거야. 내년에 저 루원시티 내년에 들어가고. 아, 오늘 근데 수요일 날 너무 내가 좀 말이 많은 방송을 하네. 이게 좀 컨텐츠도 좀 하고 그래야 돼. 컨텐츠가 요즘 자꾸 늘어지고 좀 방송이 좀 늘어진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네. 오늘 거기다가 시청률도 많이 안 나오네. 방송 켠지 꽤 됐는데 지금 천 다리를 못 찍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있나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안 보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안 보는 것 같긴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청자 시청률이 좀 안 나온다. 네. 그래. 뭐 이런 날도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내일 출근이라. 뭐 어젠 출근 아니었냐? 아, 대학 축제 기간. 아, 맞네. 예. 대학 축제 기간이 맞다. 그게 크다. 지금 대학 축제 시즌이어갖고, 대학생들만 대학 축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거기 연예인 온다, 누구 온다, 그러면은, 다 거기 가갖고 그러고 놀고 있어. 그것도 있고, 아, 저기 좀, 그, 감킴복 뭐 이렇게 합방한다고? 그래. 근데 내가 지금 혼자서 주절주절 떠드는데도 이거 그냥 쥐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이뻐 죽겠다 내가. 내가 너무 좋아 나는. 뽀뽀해 주고 싶어. 김치만 미쳤다. 김채연, 내가 저 영상 보고 몸매 지리네, 얼굴은 귀여운데 그런 생각을 했어. 뭔가 요즘 저런 몸매가 진짜 좋은 것 같아. 탄탄하고 약간 마른 듯하면서 탄탄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막 가슴이 막 가슴 큰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는 없지. 근데 막 그런 어떤 글래머러스한 느낌보다도 저런 슬렌더하면서도 뭔가 탄탄하면서도 엉덩이도 막 크지 않은, 그냥 이게 좀 뭔가 애플립이라 그러나, 엉덩이 모양이 너무 이쁜, 이쁘게 잘 잡혀 있는 약간 그 체조 선수 엉덩이 같은 그런 느낌, 달리기 선수 같은 그런 엉덩이 느낌, 그런 느낌이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런 걸 좋아하면 또 약간 좀 그 뭐 로리 취급하고 막 그러더만.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 같은 몸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저런 그 뭔가 여자의 건강미가 또 있어. 뭔지 알지? 근데 사실 여자가 엉덩이가 크고 이제 막 가슴이 도드라진 거는 사실 지방이거든 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성 호르몬의 지방질 느낌보다도 그냥 탄력 있는 저런 그 몸매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요즘 내 취향이 약간 그쪽으로 가고 있어. 원래 나는 약간 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몸 안에서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이제 그 뭐 가슴이나 이렇게 좀 엉덩이에 좀 부각되고 약간 그런 허벅지랑 허벅지 엉덩이 가슴 이거를 항상 삼박자로 이렇게 여자를 보곤 했는데 요즘은 뭐 그 가슴을 별로 안 보게 되는 것 같고 진짜 뭔가 좀 저런 몸매가 좋은 것 같아. 엉덩이 큰 거보다도 그냥 오히려 작고 애플립 엉덩이 모양이 너무 이쁜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런 몸매들이 이제 허리를 활처럼 딱 휘었을 때 그때 이제 좀 그 뭐라 그러지 그 기립근 질이거든. 저런 형태의 몸매 중에 최고봉은 내가 봤을 때 저기 여자아이들의 저기 같아. 여자아이들인가? 유나. 유나 같아. 유나. 유나 같아. 그런 느낌. 있지 유나. 있지 유나 같은 느낌이지.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그 아니야 이름이 좀 특이하던데 막 트월킹 추고 나띠가 딱 그런 느낌이야. 태국에 맞아 나띠 걔가 약간 저런 내가 방금 설명한 어떤 매력 있는 몸매 유형의 정점에 있다. 유나나 나띠나 그런 느낌. 가슴이 꼭 크지 않아도 되는 밸런스 있는 탄탄한 몸매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지. 요즘 내가 보는 그런 매력 중에 하나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도 자꾸 바뀌어. 예전에는 그냥 뭔가 그 약간 팔뚝 두께도 좀 있으면서 가슴도 좀 있고 약간 좀 엉덩이도 좀 있고 허벅지도 좀 있고 그런 글래머러스한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약간 슬렌더 쪽으로 좀 가고 있어. 약간 요즘 슬렌더가 좀 마음에 들어. 왜냐면은 슬렌더가 좋은 이유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슬렌더는 체구도 작고 체구도 작고 다 작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귀여워. 귀엽고 내가 이렇게 좀 심으뜸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뭔가 좀 안기거나 그러면은 뭐 진짜 무슨 인형을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옷가지들 있잖아. 티셔츠나 바지 같은 거 입은 거 보면은 개 가벼워. 여자 옷이 안 그래도 가벼운데 조그마하니까 체구가 조그마하니까 입는 것도 되게 조그매. 무슨 아동복 같아. 그래가지고 반바지 하나 뭐 티셔츠 하나 이렇게 그 옷 보면은 너무 귀여워. 어떻게 이게 내 허벅지 하나 들어갈 정도인데 그런 걸 입고 있다라고 하니까 귀엽더라고. 그런 어떤 귀여움이 있어. 키는 몇 센치를 선호하냐고. 그냥 나는 이제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50대만 아니면 돼. 150대만 아니면 돼. 그런 어떤 귀여움. 나는 다 사겨봐. 난 솔직히 진짜 175부터 그러니까 155부터 175까지 사겨본 것 같아. 키는 150대도 사겨보고 160대도 사겨보고 170대도 사겨보고 그랬던 것 같아. 비율 그렇지. 선미도 약간 그런 느낌 중에 하나다. 근데 선미는 좀 약간 좀 말랑말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귀여워. 와. 오.
코끼리가 제일 무섭지. 코끼리가 제일 무섭지. 근데 쟤네들 다 맞닥뜨리면 그냥 목숨을 못 추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키스 오브 라이프. 나띠 요즘 진짜 매력 있던데. 화사도 요즘 진짜 이뻐졌더라. 최근에 돌싱포맨 나와가지고 그 보니까 많이 이뻐졌더라. 화사도. 화사 보면서 남자들이 약간 화사 하면은 약간 옛날에 그 계보가 있어. 남자들이 조금 혐오하는 건 아닌데 남자들이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는 그런 여자 연예인들이, 여자 가수들이 원래는 효연이 있어. 효연이 일대고, 그 전에 이제 옥주연이 있었지. 옥주연, 효연, CL, 공민지, 그런 계보가 있어. 그리고 이제 화사. 안키 뭐지? 근데 이제는 보면은 되게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이제 화사를 보면서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너무 이국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흑인과 동남아 사이에 그 어딘가쯤에 있는 듯한 느낌을 풍기면서 더티 섹시라 그래, 그게. 더티 섹시. 그리고 약간 그 조금 약간 빠은 거에서 오는 그런 섹시. 그게 바로 어글리 섹슈얼이라 그래. 옛날에 그 여자 배우 중에서 데본 아우키라고 있었어. 얼굴이 넙대대하고 되게 동양적으로 생긴 약간 그 혼혈인데, 그런 얼굴형이 되게 뭔가 오히려 더 섹시하고 더 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전형적인 어떤 섹시함의 스탠다드에서 좀 벗어난 듯한 느낌의 이제 그런 더티 섹시, 약간 좀 이런 그 어글리 섹슈얼, 그런 거라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계열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 화사가.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이 바디인가 그 노래에서 막 랩할 때 그 특유의 좀 그걸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 스타일 음악적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화사의 특유의 그 플로우가 참 좋더라고. 그래서 좀 괜찮다. 요즘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더만. 그게 이제 그 싸이 회사를 옮기고 나서 더 그게 더 잘 구축이 된 것 같더라고 보니까. 피네이션 그걸로 옮기고 나서. 나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 호감의 영역에 있어 화사는. 크게 막 나대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